5, 4, 3, 2, 1. 속보. 제주도. 뉴스에 AI 아나운서 새롭게 캐스팅. AI가 방송 원고 쓰고 가상인간 아나운서가 읽는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스파 블랙맘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제주도 새 도정뉴스의 AI 아나운서 캐스팅, AI가 방송 원고 쓰고 가상인간 아나운서가 읽는다 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주도 도정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새로 입사를 해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가상인간 AI입니다. 이름이 제이나라고 하는데, 아직 입모양이나 뭐 이런 건 좀 어색하긴 한데, 외모나 또 자연스러운 동작 같은 건 정말 사람 같아서 은근 눈치 못 채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번 주 내내 화제였죠. 제작 과정을 보면 보도 자료를 챗 GPT에게 주면 방송 뉴스에 맞게 AI가 뉴스 원고를 작성하고 그걸 가상인간 제이나 아나운서가 읽는 거라고 합니다. 부르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저 어떻게든 가능한지. 자, 아무튼 기술 비용으로 업체에 내는 게 60만 원. 한마디로 제이나 아나운서의 월급이 60만 원이라는 거. 예. 자, 어쨌든 효율적인 뉴스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이 뉴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신기하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불쾌한 골짜기 아직은 다 못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입모양이 뭐랄까요? 아귀가 정확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랑 이제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아무튼 또 오디오가 뭔가 땡튜브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그 컴퓨터 목소리랑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죠? 네, 하지만 곧 극복하겠죠. 예, 이러다가 이제 중계도 하고 라디오 진행도 하고, 예, 침착맨이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배텐 채팅창 AI로 돌리면 싹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예, 그리고 제가 읽어주는 것도 대충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세상 좋아지면서 이제 AI가 아나운서 일까지 대체하다 보면 후월힐 이런 거는 이제 방송사고를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입력해 놓으면 되죠. 어느 날 목소리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날짜 몇 개를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벌어질 수 있게 이스터에그처럼 넣어놓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AI가 후월힐. 예, 그럼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겠죠. AI도 버벅거릴 때가 있다. 목소리가 뒤집어진다. 5월 2일에 무조건 하는 걸로 하면 좀 그렇고. 예, 이렇게 호월좌 대체 가능합니다. 예, 배텐 DJ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은근히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아무튼 슬슬 이제 청취자를 대체하든 DJ를 대체하든 뭔가 슬슬 대체되는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계는 어렵겠죠? 예.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딥하게 망상해보는 시간인데 어디까지 과몰입하고 어떤 아무 말을 하게 될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에 생중계됩니다.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혜림님,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참을 수 있을까요? 밤늦게 퇴근하셨다는 거 보니까 야근하시는 거고, 제가 그래서 살쪘습니다. 다 배텐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에 일을 하면 이게 아무리 육체적인 피로도나 이런 걸 떠나서 정신적 피로도랑 뭔가 마음 속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불을 끄려면 음식을 끼얹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느냐. 배고픔은 죄책감으로밖에 예,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 들어야 이제 배고픔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죄책감이 들 때까지 먹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 한번 세게 드시고 그 죄책감으로 일주일 동안 잘 다스려 보시죠. 그게 제일 남는 장사 같습니다. 이수진님, 서머타임 시작돼서 행복한 보스턴 청취자입니다. 간만에 날씨도 좋아서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네요. 아, 서머타임 벌써? 하긴 3월부터 시작한 데가 많죠. 이야,
그렇군요. 이따가 이종범 작가한테 보스턴 서머타임 몇 시인지 지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40님, 베디 안녕하세요. 초딩 때부터 베텐들은 외고생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벌써 고등학생이 돼서 야자를 하네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베텐 해주세요. 외고. 지금 고등학생이면 성인 될 때까지 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겠죠, 그죠? 야, 냉소적인 초딩이 외고생이 됐다. 외고생이 이걸 들어? 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특목고 학생들, 예,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베텐 많이 됐습니다. 두뇌 개발에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태교를 베텐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요. 7840님, 오늘 친구 집 놀러 갔다 왔는데요. 식탁 위에 그릇에 과자가 있길래 다 먹었더니 개 사료래요. 오후 3시에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빵빵해요. 왜 친구 집... 일단 친구 집에서 허락받지 않고 식탁에 그릇 과자를 드시는 것도 신기하고, 그죠? 예, 얼마나 친하면. 그리고 보통은 댕댕이 과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쪽에다가 낮은 곳에 두게 마련인데, 그거 너 테스트한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탐욕의 죗값을 치러라, 댕댕이가 사연을 다 보냈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맛있었나 보네요. 다 드셨는 거 보니까 입맛에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댕댕이, 예, 댕댕이 청취자. 0704님, 베텐을 듣는 목동 SBS 앞 중학교 교사 베텐입니다. 이제는 고릴라로 보라를 보면서 다른 앱도 작동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베디 30대 같이 예쁜 옷 입으셨네요. 무슨 말이죠? 30대 같다라는 말을 이제 칭찬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40대 이상밖에 없는 건데, 적절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못된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또 교육자답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나이값 못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예, 30대 비하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130대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선생님이 거짓말해도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를 함께할 뿐입니다. 언제쯤 매끈한 턱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한 남자 털보,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털보 이종범입니다. 예. 보스턴 서머타임이 시작됐나 보네요. 동부에. 그렇다고 하는군요. 미국 동부는 지금 몇 시입니까? 13시간 빠르니까 서머타임 하면, 예, 지금은 아침 9시 15분이겠네요. 이야, 정확하네요. 맞나요? 맞나요? 대충 맞나? 뉴욕 그리고, 네, 보스턴. 이쪽은 이제 그죠. EST로 표시되죠. 동부 타임. 그죠. 동부 이스턴 타임. 그죠. 정확하네. 스탠다드 타임. 야, 그렇군요. 아, 이렇게 또 하나 또 누적 하나요? 미국인 게이지. 지금 금 시계 같은 거는 이제 듀얼 타임으로 해가지고 미국 시간에 맞춰져 있나요? 아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맞나? 정확합니다. 9시 16분. 그렇구나. 보스턴에 계신 분들, 미국 동부, 뉴욕, 이쪽에 그죠. 계신 분들. 서머타임 끝나면 이제 14시간 빠르니까 아침 8시가 되겠죠. 나 왜 알고 있냐 근데. 예, 그렇군요. 네. 자, 3417님, 작가님이 갑자기 수염도 밀고 안경 벗고 오면 어떨지 가끔 상상해봐요. 이런 저 확실히 N이 맞는 것 같습니다. N인데 그쪽으로 상상을 하신다고요? 수염은 없었던 적이 뭐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죠. 한 4년 5년 전이면은 바로 저는 이제 일종범 버전, 수염 없는 버전 되고요. 근데 안경 없는 거는 저도 기억이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그때부터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이렇게 그림 만화 그리고 있으면은 언제 해가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이 금방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안경과 수염이 동시에 없는 순간은 찾기 어렵습니다. 문철마삼 시절에도 이제 수염은 있었나요? 그때 안경이 있었죠. 안경은 있고. 그죠. 수염이 없었죠. 수염이 없고. 찾아보기 쉽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극초창기에, 네, 이종범 작가가 이제 고정 게스트 되기 전에, 그죠, 베텐에 몇 번 와서 올 때마다 털린 적 있어요. 그 마피아 게임 와가지고, 예, 등록금이 얼마나 무용하게 쓰였나를 증명하고 갔죠. 내다버린 4년. 그죠. 내다버린 4년. 심리학과로 막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탈탈 털리고 갔죠. 싹 틀렸었죠. 그렇죠. 예. 그때는 수염 없었죠. 그때 수염도 없고 뭔가 좀 통통했죠, 사람이. 맞아요. 그때는 좀 둥글둥글했어요. 예.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자기 관리를 이제 딱 하더니 그루밍을 해가지고 이제 싹 몸도 좋아지고. 이제 중년 아저씨가 되기 전에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사실 본인의 몸 원래 쭉 유지하던 것으로 돌아가려는 법칙이 있는데. 그죠. 저를 보세요.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종호 작가는 몇 년째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과거가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해야 됩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화이트데이 아닙니까? 그렇죠. 6881님 로맨틱 가이 종범 작가님은 아내분께 이벤트 어떤 거 하셨나요? 저희 집의 그 규정은 안 주고 안 받자예요. 그 제가 결혼 초반에 에이 말은 저렇게 하고 실제로는 내가 챙기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챙겨봤거든요. 그랬더니 불공정 거래다. 이거는 나도 신경 쓰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냉큼 관둬라. 그래가지고 그 화이트데이랑 그 발렌타인데이는 우리 집은 없는 날이에요. 아, 미국엔 없죠. 사실 아니요. 화이트데이가. 우리 집. 근데 미국에 있지 않아요? 없죠. 발렌타인데이는 있죠. 아, 그런가? 예. 아니, 우리 집엔 둘 다 없어요. 없어가지고 다른 날 챙겨야 돼. 다른 날. 야, 그렇군요. 안 주고 안 받자. 그죠. 슈퍼 301조가 그거죠. 또 뭐야 그건 또. 공정거래법이죠. 슈퍼 301조. 그죠. 약간 그 비대칭 전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그냥 주지 말자. 한국 그렇죠. 일본만 챙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뭐 하세요? 몰라요. 아 진짜 좀만 더 하면 뇌절 좀 끊는다니까. 아니 궁금해서. 추수감사절이 한국에 어떻게 보면 추석이죠. 추석이잖아요. 추석. 예. 어제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추석이 뭐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추석 때 가족들 보죠. 하지만 칠면조는 먹지 않아요. 괜히 뭐 물어볼까 봐. 완두콩 같은 거. 아니라니까. 빈. 아니. 그린 빈. 아니에요. 그래요. 전 뭐죠. 전.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들 혹은 여러분들의 망상, 상상, 공상이 만들어낸 상황들을 사연으로 받아요. 그래서 N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저희의 결론,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자, N들이 사는 세상 이 네. 상상 컨디션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147님 거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만약 정말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노인분이 길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계시는 걸 발견하면요. 예.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내가 119 올 때까지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두 분은 쿨하게 면접 포기하고 안 가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이게 상상 사연인가요? 아니면 저희 인성 테스트 사연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뭐 당연히 이건 근데 약간 옳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노인분을 어떻게든 지켜드리고 이걸 호재로 바꾸는 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재로 바꾼다. 네. 알고 보니까 뭐 이 노인분께서 면접 보려던 회사의 명예 회장님이다. 아니 그건 뭐 그런 아 그거는 진짜 전형적인 상상. 그거는 호재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 아메리칸 상상이죠. 너무 호재가 아닌데요. 예. 회장님 이런 분이죠. 아니면 이제 뭐 그 저라면 일단 인사관리처에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그냥 매몰차게 이렇게 버리고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상황을 감안해 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티를 최대한 내는 거죠. 생색을 최대한 내는 거예요. 어떤 데냐? 인사 처리 담당자. 그 회사에. 그럼 면접에 사실상 마이너스 아닐까요? 그럴까요? 얘는 왜 이렇게 생색을 해? 어쨌다는 거야. 이제 증거 그럼 제출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럼 어떻게 보통 이런 걸 증거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뭐 쓰러져 계신 분 옆에서 증거용으로 셀카를 이렇게 찍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완전 소시오패스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그렇다고 버리고 갑니까? 그럼? 그렇다고 아니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셔서요. 그거는 너무 생색이다. 저 오늘 지각합니다. 그건 너무 생색이죠. 면접 지원자가 아니죠. 어떤 방법이 없겠냐라고 문의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문의하는 형식. 채팅창에 할아버지 흔들어서 회장님이냐고 물어보라. 할아버지 회장님이시죠? CPR 하면서. 회장님 비서 어디 있어요? 사시는 거 어디세요? 사시는 거 이러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인종범 작가 스타일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거를 상징낸다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영상 통화하면서 페이스타임으로 인사 담당자님한테. 네네. 야 이거 은근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죠?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영화 보면 항상 편하게. 각도를 신경 안 쓰고 밑에 각도나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행동은 제가 말한 거랑 다르고요. 너무 지나치게 연극적인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시게 어떻게? 채팅창에 할아버지가 찬 시계를 보자. 예. 팥땡 필땡 뭐 이런 거 보면 그죠. 회장님이다. 뭐 회장님이 아니어도 예. 또 다른 취업처가 될 수도 있죠. 뭐 굳이 내가 지금 면접 보러 가는 곳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상상을 하는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의 뛰어난 N 상상력으로는 네네. N이라는 것은 네네. 뭐 시도 때도 없이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네. N이라는 것은 상상을 언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히 하는 게 진정한 N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명언이 지금은 N 난 빠질 때가 S. S세포 네가 움직여. 보자마자 바로 이제 구급차 불러야죠. 이거 면접을 신경 아예 못 쓰죠. 그럼요. 면접 까먹을 겁니다.
저라면 아, 저라면 면접이 있었는지도 까먹고 어, 네. 이제 할아버님이랑 같이 병원까지 가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결과상 뭐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 다행히 정말 빠르게 어, 길에서 조치를 해주신 덕에 이분 굉장히 안정 상태다. 어 그래서 나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 예,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 스테이블합니까? 네네. 그러면 어 내가 왜 정장을 입고 있지? 아차차 이게 이제 저죠. 어 근데 만약에 그게 지금 면접 13번째 떨어지고 이번 취업 시즌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취준생으로서 한 6년쯤 있었어요. 집에 가면 눈총이 자꾸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요. 그래도 그 N이 발동될 수가 없는 어, 상황이에요. 아 이미 지금 얼굴 보니까 눈이 보니까 N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방송용으로 이렇게 S죠 S. 어, 지금 완전 S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자 의인상 받고 꺼져라고 하죠. 예. 네, 올바르고 어? 재미없네요. 만약 우리나라 월드컵 결승전 중계하러 가는 중이었다면? 이라고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 어렵다. 저는 당연히 119와 함께합니다. 예. 방송펑크. 월드컵 결승전 결국 뭐 선수들이 뛰는 거지. 예. 어렵긴 하네요, 근데. 그건 진짜 어렵죠. 잘리겠네요. 어, 말씀드린 순간 어,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라이비 다이아몬드.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범의 악계님 거 소개해 주시죠. 혹시 악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악계. 악성 개인 팬. 그죠. 예. 이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모르실까 봐. 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아 참고로 그 네. 과몰입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네. 이종범 작가의 소울푸드죠. 네. 뭐. 어, 이종범의 악계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신발을 벗고 가는 음식점에 갔어요. 그런데 누가 나의 신발을 훔쳐서 신고 달아났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음식점에 사정을 말했지만 남는 신발이 없다고 한다면요? 밤이라서 주변에 문을 연 쇼핑몰이나 마트도 없어서 신발을 살 수 없다면요? 그리고 날씨가 한겨울이라서 눈이 쌓였다면요? 이 신발 없이 집에 어떻게 오실 건가요? 어. 신발. 그럼 맨발로 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아무리 상상을 해도 뭐 신발을 가져올 방법은 뭐 인편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굉장히 과몰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보통 이런 음식점에 신발 벗고 가는 음식점에 실내와 슬리퍼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네. 심지어 뭐 이렇게 화장실용 슬리퍼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도 없다는 설정을 지금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없다. 뭐가 없다. 없어요. 인편으로 올 사람도 없다. 어. 이런 거잖아요. 봉지 신어야죠. 봉지. 나도 그 생각부터 했거든요. 네. 여러 겹의 봉지. 눈. 발싸개. 예. 그죠. 옷 같은 거 겨울이고 또 그러니까 이제 발 뚫뚫 말아가지고. 아 근데 이 보통 이런 신발 이런 곳에서 신발을 훔쳐갔다면은 그 신발장 관리라거나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시큐리티 이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 이 회사래 이 가게에서. 가게. 어떤 식으로 보니 가게에서 도움을 줘야죠. 고소하겠다. 아니, 고소까지는 아니고요. RSU. 아니죠. 고소까지는 아니죠. 어떤 식으로건 이 가게에 있는 누군가의 신발을 대여할 수는 없을까요? 대여라도. 사실 이런 거는 결국은 뭐 수건 돌리기처럼 누가 내 걸 훔쳤다면 나도 내 걸 누군가 걸 훔치겠다. 대동사회. 예, 대동사회 이게, 군대처럼. 예. 내 게 네 거고 네 게 내 거다. 그쵸.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렇죠. 어, 배성재 쓰여 있는 슬리퍼를 이제 어느 다른 소대 고참이 신고 있는 걸 많이 발견하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나는 맨발로 다닐 수 없으니까. 진정한 이상 사회죠. 예. 어. 근데 보통 이런 데는요. 요즘에 이제 뭐 택시를 부르는 것도 가게 바로 앞까지 부를 수 있잖아요. 예. 즉 문에서 가게 문에서 택시까지의 거리, 택시에서 집까지의 거리. 요 정도가 이제 나의 발이 눈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렇게까지 상황을 세팅해 놓는다고 하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좀 택시를 문 앞까지. 그렇죠.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네네네. 도착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전화해서 밖에 내다보면서 죄송한데 그 후진으로 문 앞까지 더 하세요. 3미터만 더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고요? 좀 더. 약간 그 소시오패스세요? 아니 왠지 이종훈 작가 그럴 것 같아. 아니 똑같 나같이 예의 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아니면 뭐 가게 주인께 잠깐 나를 이렇게 저까지 에스코트 해달라. 더 붙이세요. 아니야 뭔 소리야. 내가 땅을 밟을 일이 없게. 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을 약간 소시오패스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대장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발사계? 네? 발사계 정말 그냥 비닐봉지? 전 봉지. 봉지. 예. 봉리퍼. 봉지 없대요.
예? 네? 없대요. 공지가 없는데 어디 있어요? 아, 없다 그러면. 예. 슬리퍼 없다는 것도 지금 특약 사항으로 넣는데 뭐 아무것도 다 없다는 거잖아. 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이 원하시는 게 이종범의 악계, 악성 개인 팬분은 지금 다 없다는 사항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타기 해 봐라. 물고 나무 서야 되나? 내가 눈이 쌓여 있는데 봉지는 너무 차가울 것 같긴 한데. 음식점이니까 랩은 있겠죠. 랩은 너무한다. 쿠킹 포일. 사실 내 양말 상태로 가서 양말 벗으면 안 되나? 네? 어차피 양말 상태로 그냥 젖은 채 젖게 가가지고 발은 시리겠지. 아, 이 미군은 그런 경험이 없나 보네. 근데 편의점도 없다는 거예요. 양말이라는 게 젖으면 그게 최악입니다. 네네. 저는 뭐 군대에서도 이제 물론 그렇긴 항상 하죠. 듣는 얘기가 군화 안에 혹한 기태 양말이 젖을 수 있으니 항상 꺼내서 갈아 신어라.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히말라야 갔을 때도 항상 그죠, 그걸 그죠. 챙겼습니다. 등산화 안에 양말이 젖으면 큰일이다. 맞아요. 저도 캠핑 갈 때 그렇게. 근데 한국 특성상 이거는 과몰입이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는 주변에 분명히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슬리퍼. 바로 그 슬리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편의점까지 어떻게 부탁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 같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뭐 기어가면 되죠. 네. 예. 자, 다음 김경수님 거. 네.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귀찮아요. 아프다고 거짓말을 치고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랑 만나서 놀다 왔습니다. 근데 하필 이 나랑 논 친구가 SNS에 저를 태그해서 게시물을 올려뒀다면 어떡할까요? 야, 빨리 지워라고 급하게 말했는데 이미 빠진 모임의 멤버가 그 게시물을 봤다고 하면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까요? 참 난감하겠죠. 귀찮아서 아프다고 거짓말 치고 불참하고 딴 친구랑 만나서 놀았다. 야, 근데 그걸 SNS 올렸어. 태그에 당했다. 허허. 이런 경우 있으세요? 없죠. 꼭 가고 싶. 정말 이거는 아 너무 가긴 귀찮다. 근데 약속은 해놨어. 이런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부터 어떻게 하세요? 아, 저는 그렇게까지 그 뭐 모임이 없어요. 모임을 잘 가지 않아요. 애초에 모임이 없어. 모임이 중첩될 일은 없어요. 아, 애초에 없다. 예. 예. 첩장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중첩되는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어, 그래요? 예. 더블 부킹. 그렇죠. 더블 부킹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있네요. 뭔지 보여. 넉살 결혼식. 그건 약속이 아니고 네네네. 방송. 방송. 예. 일이니까. 방송과 결혼식이 겹치는 바람에 일이니까. 하필이면 못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거짓말하고 넉살인 결혼식에 안 갈 리도 없잖아요. 뭐 그렇죠. 둘이 싸운 건 아니니까. 예. 넉 혼식에 그렇죠. 못 갔다. 아, 아깝다, 아깝다. 예. 그렇고요. 콩 혼식에는 가시죠. 콩 혼식은 갑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걸렸어요. 그 원래 있는 사람이 너 그때 그 딴 데 있었더라. 그렇죠. 사실 뭐 남자들끼리는 모임 같은 거 네네. 그냥 뭐 깨고 딴 데 가고 이런 거 갖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죠. 왔는지 안 왔는지도 기억 안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친구들인데 사실 그렇죠. 그렇죠. 요걸 이제 넉혼식이다 그랬는데 내가 진짜 못 간다. 방송 있다. 해놓고 알고 봤더니 다른 데서 발견됐어요. 게임하고 있었어. 뭐 이런 거. 다른 데서 발견됐어. 네네.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서 발견됐어. 와 이거 너무한다 이거. 야, 결혼 사실 봤는데 놀랍게도 넉살 결혼식 그 시간에 다른 결혼식. 다른 이의 결혼식에 발견됐다. 사진이 찍혔다. 예. 야구장에서 사진 찍혔다. 예. 야구장에서 키스 타임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찍혔다 이렇게. 그런데 넉살 아버님께서 네. 딱 집어서 네. 모두 발언으로 네. 배성재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네네네. 예, 그런 상황이라 수 있죠. 역사를 항상 보살펴줘 고맙습니다. 우리 그렇죠. 아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어떤 모임에 안 가고 싶은데 거짓말하고 불참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네네.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야, 진짜 미안한데 오늘 내가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귀찮다.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보통 남자들끼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렇죠. 보통 그러면 이제 엄청 욕 먹고 다음 모임은 내가 쏴야 되죠. 그죠. 막 욕을 먹고 나는 그 욕을 먹고 다음 모임에 쏠 각오까지 끝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귀찮다. 이거는 내가 다음 모임에서 쏠 사유가 되니까 다음 모임에 내가 살게. 다음 모임 때 날 불러라. 뭐. 아메리칸 스타일로. 근데 뭐 다음 결혼식 때 날 불러라. 다음 결혼 거예요? 다음 결혼식은 언제 결혼식이 됐어요? 그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아니, 결혼식이 왜 갑자기 됐어요? 아까 결혼식으로 제가 예를 들고 있었는데. 저도 아주 원래 아, 지금 아니. 아메리칸 스타일로 나 좀 못 가겠다 귀찮다 졸리다. 결혼식은 가야죠. 나 불참. 결혼식 가야죠. 다음 결혼식 때 불러라. 아니 이제 결혼식 이런다고? 가야죠. 결혼식 가야죠. 즉 이거는 이제 뭐 모여가지고 게임하는 날, 술 한잔 먹는 날 그런 날에 예를 든 거고. 아 근데 이게 걸리게 되면.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저는 보통 거짓말, 뭐 꼼수 이런 게 걸렸을 때 저의 어떤 원칙이랄까 이런 거는 괜히 더 키우지 말자. 확실하고 우렁찬 사과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결한다. 우렁찬 사과 뭐예요? 우렁찬 미안해! 사과. 이런 거예요? 아니죠. 싸우자는 거지 그건. 그 진심 담긴 사과. 진심 담긴 사과. 그걸 누가 우렁찬 사과라 그래요? 알았어요. 진솔한 사과. 그럼 진솔하다 합시다.
아, 내가 몸이 커가지고 석고대제라. 석고대제. 그죠. 석고대제죠. 약간 그 그랜절 같은 거, 그랜절. 아니 미군식 사과는 그거예요? 뭐예요? 사과 일발장전. 미안해. 하더라. Sorry. 뭐예요? 샷건을 들이밀면서 사과. 어. 그래요. 그 사과는 안 받을 수 없는 사과네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뭐 이런 일이 있다.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하고 명료하고 이 솔직한 사과가 꽤 많은 문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사과 발사. 야 미군식 사과. 아니. 샷건식 발사. I'm sorry.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캐스터웨이에서 그 윌슨한테. 네네네. I'm sorry라고 우렁차게 소리 지르죠. 그 떠날 때요. 네. 둘이 헤어질 때. 자 그러면 엄윤정님 거 소개해 주시죠. 어 음악 안 듣나요? 음악 들어요? 뭐 말씀하시는데. 슈퍼주니어 쏘리 쏘리. 배성재 텐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3991님 거 소개해 줄까요? 만약에 정말 나의 최애 스타 예를 들면 아이유나 손흥민 베컴 같은 스타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하필이면 그날 핸드폰도 두고 오고 사인할 필기구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막 없어서 빌릴 것도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말을 거시겠어요? 내가 최애를 만났다고 주변에 자랑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면 어쩌죠? 근데 저나 배성재 DJ나 예. 성격상 성향상 네. 네네. 굳이 사진과 뭐 인증샷 사인 이런 걸로 귀찮게 하기보다는 네네. 그냥 조용히 눈으로 기억하고 담고 그런 타입 아닌가요? 베컴이면 찍어야죠. 아 베컴이면 찍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아도 카타르 아시안컵 갔을 때 이 베컴이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 손흥민 씨만 안 찍고 베컴이면 찍는다? 아, 손흥민 선수 찍어야죠. 그럼 뭐 누구를 안 찍는다는 거예요? 뭐 축구 선수면 찍는다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뭐 베컴 행사에 원래 또 그 요청이 왔는데 네네네. 카타르에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아이유 씨만 안 찍고? 찍어야죠. 그럼 뭐 누구 안 찍는 게 누구야? 그럼 다 찍는 거잖아요. 그 이 세 사람 중에 그냥 대충 한 명을 댄 거예요. 근데 지금 찍을 수가 베컴이면 찍어야죠. 지금 찍을 수가 없대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사람 폰으로 찍어가지고 나에게 보내라. 내 번호 좋은 이거다. 방법이네요. 이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야. 베컴한테 네. Picture for me. 그 다음에 Send me please. number, no, give me number. My number. 네.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I'll give you my number. 베컴 심부름 찍어주는 거죠. 베컴한테 찍어주고. 베컴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 보내달라고. 그건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찍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저 수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수상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친다면 너무 수상해. 아, 베컴도 알아요 그 혹시? 말이, 예? 베컴도 알아요? 아니 그냥 그 인증을 해야죠. 아 뭐를 인증? I'm 그 코리안 넘버원 캐스터. 에버지즈 프렌드. 에버지즈 프렌드. 어떻게 인증이요? 지금 폰이 없어. 폰이 없어. 차범즈 어댑티드 선. 예, 아, 그렇게 해야죠. 아, 네, 그 정도면은 해주지 않을까요? 지금 점점 수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약간 인터폴 출동할 기세야 지금 약간. 아무튼 뭐 아이유님한테 뭐 될 게 없네요, 그죠? 네, 그죠. 아이유님에게는 아이유님은 다 아실 테니까. 아이유님이면은 배성재라는 존재를 알겠죠. 모를 수도 있어요. 축구를 안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알걸요? 예. 모르기 어렵죠. 한국인인데. 그렇죠. 그럼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보통 실제로 되게 유명한 분들 만났을 때 약간 뭐 이렇게 사진 찍거나 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얼마 전에는 혹시 GTO라는 만화 아세요? GTO? GTO. 아, Greatest Teacher 오니츠카. 네, 그렇죠. 상남 2인조의 작가님이죠. 예. 그분도 만났거든요. 근데 사진 찍고 뭐 사인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 인사하고 이제 대화하고 말았지. 약간 그 얘기 그 생각이었네. 동급인데. 나도 만화 그리는데. 아니죠. 너나 나나. 전혀 아니죠. 절대죠. 한일 국가대표끼리 정상 아니, 만나가지고 뭐 뭘 사진 내가 찍자 그래. 아니죠. 예, 그 작가가 찍자 그럼 내가 찍어주지. 아니야. 뭐 이거 기싸움했네.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를 그렸으면 일단 무조건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한테는 그런 약간 아무리 팬이지만 유명인이고 팬이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GTO 대 닥터 프로스트. 바로 패배네요. 패배요? 바로 패배죠. 그 매출의 크기나 인지도를 보세요. 바로 패배지. 미일 동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그분이 한국 웹툰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의 웹툰 새로 스크롤 어떻게 하는 거냐를 물어보셔가지고 네네. 거기서 한참 설명을 해드렸죠.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나간다면 신기하다. 나 동급이다. 정정하시네. 아니 신기하다 하면 동급이다가 돼요. 저 두문불출하시는 분인데 멀리 오셨네 이러면서 있겠죠? 하긴 그 GTO 드라마로 나왔나요? 나오지 TV 드라마로 나왔기 실사 드라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나왔겠죠. 나도 나왔다. 어떤 식으로 그건 하려는 거 알겠는데 아니야. 부수 나왔는데. 아유 단행본 부수차가 한 100배 날 거예요. DGCOCN 드라마? 그러면서. 아 근데 그 얘기 하긴 했어요. 내 거 일본에서 드라마로 나왔어요 선생님. 얘기했어. 그렇군요. 아시더라고요. 그 나 딱 보시다 아시더라고요. 동급이네. 동급이라고 좀 생각하고 사진 안 찍었네. 서로 알고 있으면 동급인가?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애를 만났다라는 네. 거는 이제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그죠. 진짜 이건 자랑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필기 도구도 없고, 그죠. 핸드폰도 없고 그냥 눈으로만 해야 된다. 자, 그 상대방을 잠깐 설정할게요. 배성재 DJ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사람은 진짜 가장 나를 설레게 할 것 같은 지구 최고의 스타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면 내가 진짜 약간 심장이 떨릴 것 같다. 글쎄요, 누구가 되려나? 약간 어려운 질문이죠, 이건 좀. 그러네요. N이라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최대장의 굴리트라고 하신 분인데 굴리트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본 적이 예, 있죠, 사진도 실제로? 찍은 적이.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 경우는 뭐. 백수로 커서밖에 없나요? 퍼거슨 경. 퍼거슨 경. 브래드 피트. 좋아하시죠? 브래드 피트.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맞네요. 그래요. 근데 이건 자랑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건. 예. 자 다음. 마이클 조던.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면은 아메리칸 조던. 고우, 아메리칸 고우트. 마이클 조던의 폰으로 찍은 다음에 킵잇. 간직하세요. 킵잇. 간직하세요. 난 못 갔지만 간직하세요. 뭐지 이 정신 나간 사람은 뭐 그렇게 보겠죠? 저는 한번 신발을 밟아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발자국. 내 신발 위에다가 그렇죠. 조던 발자국. 마이클 조던이 내 신발 그 길들여 주느라고 한번 밟았어. 발가락 골절되면 어떡해? 엄청 네? 크잖아요, 발. 그러면은 깁스해야죠. 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깁스해야죠. 예. 그래요. 네. 그분한테 발 뭐 이상한 데다가 좀 이렇게 좀 진흙은 몰라도 뭐 좀 지저분하게 한 다음에 제 발등을 한번 밟아 달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미국에선 그렇게 안 하나요? 새 신발 길들이고 안 다치려고 이렇게 밟고 그런 거. 그래서요. 슬램덩크에서 봤는데. 예. 미국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도. 미국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해 주세요. 그래요. 다음은요. 다음은요. 황진후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침착맨 채널에서 본 주제인데요. 두 분은 초록인간 수술이 뭔지 아세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합성할 수 있게 되는 수술입니다. 광합성 모드에서는 피부가 초록색이 됩니다. 온오프 버튼도 있어서 조절이 가능해요. 이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초록인간 수술이라고 최근에 침착맨 채널에 이제 저도 얘기 들었는데 대신에 이제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을 하면 그 순간 녹색이 되죠 몸이. 무슨 이득이 있죠 그게? 밥을 안 먹는 게? 오히려 이건 형벌이잖아요. 네. 물론 근데 광합성 모드가 돼서 굶으면서 그냥 수분만 그냥 빨아들이는 건가요? 수분 맞죠? 광합성이. 광합성이면 그냥 수분. 근데 햇볕. 햇볕.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리트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분에게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웹툰 작가들 중에는요. 연재 중에 너무 바빠 가지고 빨리 드래곤볼에 선두가 나왔으면 좋겠다. 밥 먹는 거 너무 힘들고 귀찮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저도 신인 작가 때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서 환자식으로 주는 유동식 캔을 샀습니다. 뭔지 아세요? 경장 영양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엄청나게 달달하고 당연히 이제 영양소가 확실하죠. 근데 그거는 캔으로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밥 대신에. 맨날 주우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주우재 씨가 선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선두만 먹고 살겠다. 실제로 그거를 한 박스 사놓고 마감 때마다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먹는 즐거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죠. 선두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냥 뭐 회복 이런 거 위해서 좀 이렇게 삭신이 수시거나 그럴 때 회복용으로 예 공복이 아니라 선도 먹고 공복용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근데 먹어버리면 배가 부르잖아요. 선두로 배가 부르는 거는 야지로배 부르세요. 야지로배 한 움큼 먹었다가 배 빵빵해져가지고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으로 먹어야죠. 그러니까 심심할 때 뻐근하고 좀 이렇게 몸 안 좋을 때 그럴 때 간식용으로.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는 바쁠 때나 그런 거지 이거 오히려 약간 초록인간 수술은 일종의 형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박혜연님 거. 네, 박혜연님 거. 어릴 때 한 번쯤은 해봤던 상상일 것 같은데요. 두 분은 만약에 새를 타고 날아다닐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새를 타고 싶으신가요? 전 갈매기 타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 스릴 있고 좋을 것 같거든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새우깡으로 잘 조련해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이게 약간 이동 수단으로 새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새. 집에 약간 마구간처럼 새장에다 있고 거기서 타고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약간 지브리 같은 느낌의 상상이시네요. 토르코막토. 뭐 토르코막토 그죠. 아바타에서. 토르코막토가 새라고 할 수 있는 거 약간 드래곤 네? 드래곤 거 아니에요? 아, 날개 있으면 되죠. 네. 어떤 종류의 새를 제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 새 공포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뭐 조류 공포증 있죠. 예, 조류 공포증 특히 이제 거대하게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이걸 상상할 때마다 좀 두렵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무섭고 제가 만약에 하늘을 날 수 있게 됐을 때 밤하늘을 날고 있는데 거대 새를 만났다 껌껌한 데서 와 그거는 길 가다가 호랑이 만난 것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조류 공포증은 워낙 많이들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심해 공포증이랑 비슷합니다. 그죠. 아 그러면 조류 쪽에는 전혀 반려새 없어요. 전혀 없어. 아니 뭐 기왕이면 강한 새 토르코막토라든가 예 그런 상상의 선물 선물로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 예, 웬만하면 찢어줄 수 있는 아, 공격용 예. 딜이 중요하다 딜. 예. 저는 트렁크까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펠리컨 있으면 이제 수납까지 되잖아요. 수납 이제 차 트렁크처럼 뭐 저기다 넣고 가는 거죠. 그렇죠.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요? 네. 미국의 상징이라서 그냥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앤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상상할 수 있는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그리고 야끄잉이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넘어오셔서 야근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역시 이종범 작가와 함께합니다. 뭐 한마디 하세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자 화이트데이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진섭 새들처럼 끝곡입니다. 야 꿈꾸세요.